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진도 앞바다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정철호. 진도 앞바다에 섰어라. 에메랄드빛 파도가 밀려오면 당신의 간절한 눈물이 바다에 흘러 내렸어라. 당신의 기도가 길이 되어 펼쳐지는 신비한 바닷길. 오늘도 많은 이들이 무리지어 건넜어라.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한 줌의 포말이 되어 사라지는 진도 앞바다에서 당신의 그리움은 바위되어 햇살에 반짝였어라. 꿈과 낭만의 고장인 진도는 진도 대교의 개통으로 한반도의 최남단 지역이 되었습니다. 낙조와 야경이 아름다운 진도는 신비의 바닷길로도 유명합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습니다. 뽕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가족과 마을 사람이 그리웠던 할머니의 전설이 오늘도 진도 앞바다에 윤술이 되어 흐릅니다. 진도 앞바다에서 정철호. 진도 앞바다에 섰어라. 에메랄드빛 파도가 밀려오면 당신의 간절한 눈물이 바다에 흘러내렸어라. 당신의 기도가 길이 되어 펼쳐지는 신비한 바닷길. 오늘도 많은 이들이 무리지어 건넜어라. 파도가 바위에 부딪혀서 한 줌의 포말이 되어 사라지는 진도 앞바다에서 당신의 그리움은 바위되어 햇살에 반짝였어라. 네, 오늘은 진도 앞바다에서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